화상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.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.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.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.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.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.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.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. 윤동주의 자화상 어떻게 들으셨나요? 23이라는 젊은 나이에 쓴 시인데 자기 성찰의 깊이가 느껴집니다. 한글쌤의 한국어 이야기, 한국어 읽기, 듣기 능력도 키우는 오디오북.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 안녕히 계세요.